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셨어요. 이 공연을 너무나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제가 한 5시 조금 전에 왔나 그런데 그때 이미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그 감사의 보답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겠습니다. 네. 네,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 이름 혹시 모르셨을 수 있어도 연주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, TV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. 네, 그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입니다. 그래서 신은행, K통신사, 여러 가지들 우리나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회사들의 광고, 네, 그런 것들 녹음 많이 했고요.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아이돌이나 유명한 가수들과 함께 방송 활동하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 공연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1년에 한 15개국, 20개국 정도씩 다니면서 전쟁, 재난, 분쟁 지역들도 다니고요. 지난 한 달 동안은 한 4개국 정도 다녔어요. 지난주에, 며칠 전까지 일본에 있었고요. 다음 주에 또 인도네시아로 들어갑니다. 네, 어쨌든 그 제 소개 잠깐 드렸고요. 이따가 또 너무 귀한 분들 제가 초청해서 같이 공연할 거예요. 네, 그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자, 지금 들려드릴 곡은 아이유의 반편지 들려드릴 건데요. 네,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, 우리 백화점 관계자들과 직원들이 이 곡을 너무 듣고 싶다고 신청곡을 주셨어요.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이 백화점이 우리들에게는 휴식처이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만 누군가에게 또 직장이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곡 골라봤습니다. 아이유의 반편지 들려드릴게요.
네.